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이때 내면 이파가 이리 나오거든. 그래서 다 해먹고 이파 겉절이를 하는데 여름에는 통영에는 파가 이렇게 가늘게 나와요. 아, 이러면 아, 국수, 우동 다 네. 넣으면 파가 맛있어요 이게. 아, 우리 겉절이라는데 경기도는 다 크잖아요 조파. 네, 네. 근데 이 통영에는 지금 딱 이거 나온 거. 아, 우리는 아, 평생을 이거를 먹어. 아, 이 겉절이 해서 먹고 그러면 네. 때단 음식 할 때도 네. 이걸 곱게 썰어서 아, 생선 위에 다 얹어고 그래. 아, 예단 음식 할 때도? 예단 음식 할 때도. 아, 예.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네, 귀한 대접을 받. 그런 일이 잘지. 응. 파 겉절이. 예. 맛있어요. 숨이, 약간 숨이 죽어요. 응. 이 할매들이 이거, 이게 요즘 비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 옛날에는 그냥 팔았지만 요즘 이리 안 따듬으면 누가 사가갑니까? 안 사가거든. 그러니까 이 밤을 새고 이 한 단에 만매천 원. 멸간장, 멸치간장. 설탕이죠? 설탕. 예, 설탕. 예, 고춧가루. 예, 참기름이 많아요, 맛있어요. 설탕하고 깨소금을 조금 넉넉하다는 느낌으로 넣어요. 그래야지 좀 덜 매워요. 됐지, 이제 다 넣었지. 고춧가루가 좀 적거든요. 간파가 많다, 간다. 더요. 서울도 가져가고 우리도 먹고 그래야 돼. 우리 친구가 아들하고 놀러 여름에 왔는데 내가 이걸 내가 반찬을 해줘. 너무 맛있게 먹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안나이 사가지고 하니까 이 맛이 안 나더래. 우리 집 맛이. 통영파는 또 가랑파라고 해서 되게 얇고 부드럽고 이래가지고 전에 멸치 넣고 했잖아요. 그렇게도 먹지만 우리는 또 파절 그 고기 구워가지고 파절이 먹잖아요. 굵은 파. 그거보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밥 비벼먹고. 아, 밥도 비벼먹어요? 밥, 이걸 가지고 밥을 비벼먹고. 밥 비벼먹어보세요, 지금 같이 가서. 우리는 이제 가대서 엄마가 이거 한 날은 요 대접을 양념 아까우니까 조금 남겨가지고 밥 넣어서 한꺼번에 밥 비벼가지고 된장찌개에서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우치방 가면 이렇게 부드럽고 가는 파가 없어요. 이거 통영지역에서? 네, 네. 이게 아마 이 유독 이쪽에만 이걸 또 많이 먹어요. 모든 음식에 박나물에도 들어가고 음식 나물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고명처럼 넣는데 그 고명처럼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 나물 맛이 또 달라요. 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 아, 대대로. 예예. 예. 이때 되면 이 파가 이리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다 해먹고 모든 음식에 국수, 우동 예. 이런 데 썰어서 띄워놓으면 파 향이 참 좋아요. 그 부드럽잖아요 이게 또. 저 경기도 쪽파하고 다르거든. 그래 맛있어. 드셔보세요.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양념 밥상 먹였네. 양념 다 아까워서